올해도 어김없이 대망의 졸업식 시즌이 다가왔구만. 라떼는 말이야, 졸업식 날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둥켜 안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 뭐? 나만 운 거 아니냐고?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어디 누구누구 울었는지 그때 그 시절 졸업식 한번 소환해보자고. 올해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배움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을 공든 컵을 쌓고 이제 모두들 기쁨에 찬 얼굴로 졸업장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졸업장을 받고 모교를 떠나는 국민학교 졸업생들. 형설의 공 이루어진 자신과 정든 모교를 떠나는 섭섭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는 여학교 졸업생들. 또한 씩씩한 모습으로 다만 희망에 불타는 남학생들의 얼굴에는 내일의 이 나라 일꾼으로서의 긍지가 깃들고 있습니다. 거봐 거봐, 저기 제 몰래 눈물 훔치는 거 다 봤어. 졸업식이라 하면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도 만감이 교차하곤 했었지. 올해 각 대학 졸업식, 그것은 형설의 공을 쌓은 보람의 날입니다. 그리고 젊음과 희망과 꿈이 현실과 마주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농사일로 등뼈를 휘면서도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희생한 아버지가 있을 것이요. 주나추동 긴긴 세월을 콩나물 장수로 뒷바라지한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 쉬워 형설의 공이라 이르지만은 거기에는 파란만적의 곡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 아주 외딴 시골에는 전교생 수가 손에 꼽히는 학교들도 많았는데 덕분에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리기도 했다고. 한편 남해의 외딴 섬인 거제도 남쪽 안섬에서는 단 두 명의 어린이가 섬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졸업장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쌍둥이처럼 한 책상에서 공부해온 추경만 군과 이만영 군은 해마다 의족해 1, 2등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졸업식은 대도시 일부 학교 졸업식과 같이 화려한 선물의 교환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졸업식장에는 25명의 동생들과 섬 사람들의 참된 축복이 넘쳐 있었습니다. 이 좋은 날 절대 빠질 수 없는 행사가 있다면 졸업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발표회야말로 졸업식의 꽃! 멋진 패션쇼와는 달리 아마추어 모델들이 등장한 색다른 의상 발표회가 반도 호텔에서 열렸는데 이것은 서울여자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값싸고 실용적인 활동복이 발표됐는데 아마추어 모델들이 서투른 몸짓은 이 발표회를 보다 알차게 했습니다. 경찰 종합학교가 새로 발족한 후 첫 번째 졸업식 행사인 신임과정 순경반 제102기 졸업식입니다. 이날 152명의 졸업생들은 각종 훈련 시범을 보였는데 특히 제보술 시범은 폭력배가 식칼과 술병을 들고 난무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보술을 응용해서 쉽게 범인을 잡아 연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밖에 총검술과 태권도 시범도 보였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지. 학생 때가 호시절이었다는 거. 졸업과 동시에 나라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예비역 사관 후보생들이 임관식을 갖고 조국을 지키는 초급 지휘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의 소위 계급장을 단 신임 장교들은 이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굳게 선서했습니다. 학업을 닦으면서 학도 군사 훈련을 익히고
조국의 간성으로 출발하는 이들 젊은이들의 앞날에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오랜 학업을 무사히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한다.